만나면 좋은 친구 MBC 황혼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다정하고 유쾌한 세 자매의 인생 첫 그림전 함께여서 행복한 우리를 소개합니다. 네, 저는 첫째 김순자입니다. 네, 저는 둘째 김영자입니다. 저는 막내 김숙자입니다. 저는 이번 전시를 기획한 김진영입니다. 그림을 시작할 때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그래서 70세 난 할머니가 무슨 그림을 그리겠냐 했는데 이제 동생들이 진짜 용기를 줬고 처음에는 뭐 사선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기초 그 다음에 이제 그린 그림이 당근과 무를 그렸는데 너무 똑같이 그린 거예요. 너무 예쁘고 좋은 거야. 아, 야, 똑같아. 이러면서 그리다 보니까 진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앞으로도 80세까지 그려보자. 이런 용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얻었고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데는 사랑하는 두 동생이 예, 늙은 언니를 잘 케어를 해줘서 이런 보람까지 예, 오게 돼서 기쁩니다. 8년 동안 선생님들하고 작업을 같이 해왔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림을 가르쳐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8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배우는 시간이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림 가르쳐 드리면서 넷이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한다는 거를 중간에 저도 사실은 많은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좀 이제 고민도 많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지켜오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세 자매가 함께 모여서 그림 그리고 웃고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서 또 한 작품, 한 작품 우리가 이렇게 끝날 때마다 굉장히 아, 내가 해냈다는 이런 뿌듯함과 어떤 그런 희열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세 자매를 보면서 다른 분들도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도전을 하셨으면 지금은 정말 그 꽃이나 자연 풍광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렸는데 이 이유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크릴화를 주로 그렸어요. 처음에 수채화 그리다가 그래서 아크릴화 정도는 원래 정도로 이제 마치고 다시 수채화로 돌아가서 제대로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내 이 그림을 그리는 시기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여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이 지금 보여지는 것 말고 감춰진 것까지 그릴 수 있는 이런 우리 경지까지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그냥 꿈입니다. 그림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멀게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와서 보시고 할 수 있다. 저 나이든 세 자매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서 노후에 좀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잘 규모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에서 돌아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멋진 인생 후반전에 살아가는 세 자매의 전시는 오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농업의 메카, 달성군. 그런 달성군이 자랑하는 작물이 있는데요. 바로 육아읍에서 재배되는 육아찹쌀이라고 해요. 특유의 찰기로 사랑받는 육아찹쌀의 재배 현장에서부터 육아찹쌀을 이용한 밀키트까지 모두 함께 만나보시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농사. 1만 년 전에 유적에서도 발견될 만큼 뿌리 깊은 한반도의 농작물이 있었으니 밥도 짓고 떡도 찢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쌀. 쌀 중에서도 귀한 취급받는 이 녀석
바로 오늘의 주인공 찹쌀 되신다. 찹쌀하면 역시 유가찹쌀입니다. 무슨 음식을 해도 정말 맛있습니다. 대한민국 옛날부터 1등 찹쌀이라고 했습니다. 변함없는 찰기로 사랑받는 달성의 자랑 유가찹쌀을 소개합니다. 완연한 가을이 들여오진 황금빛 들판. 제철을 맞아 누렇게 익은 벼가 그 농익은 자태를 뽐내면 농민들도 덩달아 분주해진다. 태풍이야 두 번 지나가긴 했지만 원래 작황이 정말 좋습니다. 벼를 매보면 수량도 많이 나고 소출이 많은 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쌀알이 정말 잘 연결해서 소출도 많이 나고 무게도 많이 나가요. 찰진밥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최고로 치는 쌀 중에 쌀, 찹쌀. 특히 이곳 유가읍의 찹쌀은 그 품질부터가 역사적이란다. 세종시절에 경상도 지리지에도 그 전백미라고 해서 이 유가찹쌀이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현풍연에서 그 나온 그런 찹쌀로 떡을 만들어서 이제 갖고 가게 되면 잘 쉬지도 않고 그 오랫동안 그 점질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양에 도착할 때까지 그 굳어지지 않아서 합격득이라고 찰기가 있어서 착착 붙잖아요. 그래서 과거도 붙고 착착 붙는다고 그래서 더 유가 찹쌀이 더 유명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금빛 나달이 눈부신 올해의 햇찹쌀? 그런데 눈을 보니 벼가 다 누워있는데 아이고 이거 괜찮은 건가요? 유가 찹쌀은 원래 키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익어서 벼가 벨 때쯤 되면 다 이렇게 쓰러져요. 요즘 나오는 품종들은 전부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기 때문에 좀 다르죠. 비슬산의 정기를 받아 자란 귀한 유가 찹쌀. 여러 기관에서 인증받고 집중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명품 친환경 농산물이다. 잡무과에서 간식 왔어요. 유가 찹쌀로 만든 다양한 찹쌀 간식 등장. 고된 농사 일로 지친 농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나이스 타이밍. 과연 그 맛은 어떤지? 우리가 찹쌀 농사를 지으면서 찹쌀 음식을 먹어보면 이게 훨씬 더 감개무량하랄까. 어쨌건 참 좋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간식보다도 더 훨씬 건강한 맛이고 부담스럽지 않고 쫀득쫀득한 게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바삭바삭하기도 하고 간식으로 먹기 정말 딱 좋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 뭐 찹쌀 뭐 풀 끓여가지고 김치를 담는다든지 또 찹쌀로 동동주를 만들면 그 단맛이 향도 특이하게 잘 나오고 맛있거든요. 아밀로펙틴이라는 성분이 그 맵쌀보다 소화가 잘 되게끔 돼 있는 그 구조가 되다 보니까 약으로도 많이 썼대요. 그래서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이 찹쌀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앞서 수확한 벼들은 모두 여기로. 농가들로부터 수매한 찹쌀은 건조 과정을 거친 후 이곳의 저온 창고에서 보관된다. 매년 초에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약 1200톤 정도이고 면적은 180헥타르 정도 됩니다. 일반 쌀과 마찬가지로 찹쌀도 도종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도종 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단다. 찰벼가 수매가 되면은 차전미와 찹쌀로 이렇게 두 단계로 도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전미는 말하자면 1차 도정인데요. 벼가 오면은 완겨와 외피를 벗겨낸 그 상태입니다. 섬유질도 풍부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성인병이나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이곳에서는 유가 찹쌀을 이용한 밀키트를 개발해 판매 중이다. 달성에는 유가 찹쌀이 유명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제품을 만들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유가 찹쌀로 약밥을 만들면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육아 찹쌀이랑 약밥 소스랑 밀키트로 그렇게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핵심 재료는 육아 찹쌀과 특제 약밥 소스 단 두 가지. 찹쌀을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 밥솥에 찹쌀과 소스를 부어주면 재료 준비 끝! 육아 찹쌀 500g짜리 한 봉에 소스 한 봉을 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전기밥솥으로 밥만 지으시면 되거든요.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취사만 누르시면 이렇게 약밥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에헤이, 요리 똥손도 뚝딱 만들어내는 쫀득쫀득한 육아 찹쌀 약밥!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그 맛을 보면 반할걸. 육아 찹쌀이 이게 오래 지나도 굳지 않고 쫀득쫀득함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약밥을 만들어놔도 이게 쫀득함이 오래가고 그 다음날 식어도 오히려 더 맛있는 약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약밥보다 그런 점이 좀 차별화된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빵이나 과자들을 굉장히 많이 즐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븐 찰떡도 그런 이제 개념으로 개발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과자류나 이런 것들로 좀 많이 개발을 해서 좀 다양하게 좀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찹붙는 그 맛, 육아 찹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찹쌀로 인정합니다요. 아름다운 이 계절이 가기 전에 마음껏 단풍 즐기러 가보자고요. 가평나루에서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춘천 남이섬. 단풍 맛집이라는 소문에 오늘도 줄이 깁니다. 와우, 지금 배 타러 가는데요. 산에서 보는 단풍도 멋있겠지만 섬에서 보는 단풍도 진짜 기대가 됩니다. 가보시죠. 과연 북한강 너머에선 얼마나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는 길마저 예술이네요. 아, 진짜 물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아, 이건 보니까 뭔가 생각나는 게 나는 반짝반짝 어우, 내가 다 창피하네. 드디어 남이섬에 도착! 가을이 무르익은 섬은 온통 알록달록한 색깔로 물들었는데요. 어? 빨강! 빨간색이 여기 완전 가득하네요. 이보다 더 고울 수 있을까요? 이파리 한 장 한 장 물감에 담갔다 꺼낸 듯 햇살 아래 더욱 선명한 단풍 빛깔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와, 이렇게 빨간 빛이 가득한데 오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또 하나 있어요. 뭔데요? 봐봐, 빨간 날 구매는 하니 댄싱 굿? What about dancing with me?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봐봐, 빨간 날 궁금해 하니. 그렇게 갑자기 결성된 글로벌 댄싱 듀오. 둘 다 빼질 않네. 단풍은 누구나 춤추게 하나 봅니다. Where are you from? From Indonesia. Indonesia. In Indonesia, is there those kind of like leaves? Maybe. Indonesia also has it. 인도네시아도 있다고 하는데요. What do you feel when you see those beautiful leaves? I love it. You love it. Because of the colorful red and yellow. Oh my gosh. Oh, she's crying. Oh my god. Why do you cry? Because this is my dream. Oh, really? It's my dream. Your dreams come true here? Yeah. Oh my god. A dream come tru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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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한국의 가을 속에서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가세요. 빨간 맛 다음 코스는 노란 맛. 노란 빛이 가득한데요. 어, 그 병아리 같기도 하고 너무 이뻐요. 왜 자꾸 돌아요? 아, 몰라. 원래 예쁜 사람들은 자꾸 돌아요.
정말 돌았군요. 주렁주렁 금화가 가득 열린 듯 눈부신 은행나무 숲. 햇살을 머금은 은행잎 덕분에 이곳에선 하늘이 온통 황금빛입니다. 길 가다 멈춰서기만 해도 포토존. 이 순간의 행복을 사진에 고스란히 담아봅니다. 호란 이 단풍길 걸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 그 노랗게 단풍 있는 거 보니까 좀 가을 같고 너무 좋아요. 서울에서 일하느냐 좀 답답했는데 여기 나오니까 되게 좀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바깥 세상의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섬에서 만끽하는 휴식. 예쁜 단풍도 행복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잘 견뎠기에 거둔 아름다운 결실이겠죠? 어우 깜짝이야.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죠? 난데없이 춤추는 사람의 희한한 조형물들까지? 여기서 지금 뭔가 재미있는 일이 펼쳐질 것 같은데 오늘 뭐가 있나요? 춘천마을 축제가 이곳 남이섬에서 아주 작은 그리고 굉장히 예쁜 축제인 무리의 하룻밤 무라일체라는 축제를 엽니다. 가을 정서에 맞게끔 쉬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뭔가 다시 사색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마임의 또 다른 면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가을에 남이섬은 정말 예쁘거든요. 그죠. 춘천 마임 축제와 남이섬의 만남. 과연 남이섬의 밤은 어떻게 변할까요? 어둠이 내리자 숲이 공연장으로 바뀝니다. 나무들을 장막 삼아 별빛을 조명 삼아 펼쳐지는 재즈 무대. 마치 숲의 노래를 듣는 기분입니다. 폭신한 흙바닥 위에서 요정들이 사뿐사뿐 춤추는 숲속 발레 공연도 이어졌는데요. 경계가 허물어진 밤, 신비한 세계와 조우, 다들 가을밤 정취에 흠뻑 빠져듭니다. 숲속에서 이렇게 공연을 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공연 주제가 모관의 숲인데 그 느낌하고 비슷하게 정말 뭐랄까 가을 속에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공연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남이섬은요, 낮과 밤 무엇 하나 놓칠 게 없습니다. 단풍 구경도 꼭 하시고 밤까지 머물러 계셔가지고 요 몽환의 숲도 제대로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이섬의 낮과 밤 즐기러 이곳으로 오세요. 짧아서 더욱 아름다운 계절. 겨울을 앞두고 한바탕 펼쳐지는 울긋불긋한 축제. 이 가을이 끝나기 전에 다들 단풍놀이 꼭 즐겨보세요. 다음은 우리 제주에서 전해드릴게요. 제주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최첨단 기술과 만났습니다. 오늘은 제주의 아름다운 오름을 특별한 방법으로 여행할 수 있다는데요. 너무 궁금하네요. 함께 만나보시죠. 제주의 자연경관하면 오름을 빼놓을 순 없겠죠. 부드러운 능선과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까지 환해지는데요. 오름이 첨단 기술 메타버스와 만났습니다. 스마트하게 만나는 오름 투어 떠나볼까요? 제주의 동쪽 멋지게 솟아오른 오름 다랑슈입니다.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스토리 도슨트 이봉섭입니다. 오늘 같이 이 다섯 분이 같이 재미있게 1시간 50분 동안에 같이 오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언제 와도 좋은 제주의 오름. 제주 여행자들에게도 이제 필수 여행 코스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화산 오름 위에 높이 뜬 달이 멋있다고 다랑시. 그다음 우리가 가면 분화구가 둥글다고 다랑시. 일본 사람들이 여기 일제 강점기에 다롤자를 써가지고 월랑봉. 그럼 다랑시는 제주 순수 말인 거죠? 그렇죠. 자, 저기 보십시오. 네모난 섬이 하나 있죠. 가보셨죠? 성산일출봉. 성산일출봉이 여기 보인다는 것은 여기가 정동쪽입니다. 해가 뜨는 곳. 여기서 해 뜨는 걸 찍어야지 더 일출봉과 오름과 나오는 거죠. 자, 여기는 우리가 숲길을 갈 수 있는 좋은 터널이 있는데요. 자작나무과의 소사나무. 그래서 나무를 보시면 약간의 회백색이 보이고요. 이거를 휘면은 휘어집니다.
부러지지도 않고요. 이렇게 긴 것도 휘어집니다. 다랑시 오름의 정상에서 바람이 워낙 불어가지고 이거는 자연 분재가 되는 곳이에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도순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제주가 커다란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커다란 박물관에서 해설하는 것을 오름 도순터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름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넣고 또 이것을 지인들한테 시연을 해 보이면서 이렇게 하면 괜찮겠느냐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약 두 달 동안에 만든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또 표정과 태도를 보면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약 1년 동안 준비를 했던 과정이 되겠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풍경만 보고 지나쳤을 오름. 아는 만큼 보인다던가요? 역시나 도슨트와 동행하고 보니 오름이 달리 보이네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원래 그냥 눈으로만 봤는데 이렇게 그거에 관련된 이렇게 스토리들을 들려주셔가지고 훨씬 뭔가 풍부했고 또 여기 다랑시 오름에 왜 이름이 다랑시인지 그 전에 이름은 또 뭐였는지 그 여기 나무가 뭐가 제일 많은지 이런 거를 너무 자세하고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알찼습니다. 그냥 오름을 올랐을 때는 아무래도 그냥 예쁘다 좋다 막연하게 이 정도의 감상을 하면서 오를 것 같은데 설명을 들으면서 오르니까 뭔가 더 세밀하게 아 여기는 이래서 이런 거구나 저긴 저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설명 들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 또 오름을 이래 산행하는 또 재미가 배가 되네요. 이런 제주의 오름을 쉽게 알리고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의 오름을 메타버스에서도 만날 수 있게 한다는데요. 두 가지 트랙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는 스마트 관광 쪽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완전히 가상세계, 한쪽은 완전히 현실 세계의 사업을 두 개를 다루고 있고요. 메타버스 사업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현실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상의 세계로 옮기는 작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 혼자의 기술력으로 저희 하나의 스타트업의 기술력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전문화된 각각의 기업들이 기능들을 다 살펴서 장점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큰 사업을 이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더 제주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오름에 관련된 도슨트에 전문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과 전문성을 갖다가 저희가 대체할 수 없기에 그분들의 장점을 빌려서 저희와 함께 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IT 기술과 오름 전문가와의 콜라보인 셈이네요. 그럼 멋진 풍광을 사람들이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이 가능할까요? 완전한 사실감이나 몰입감은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저희가 360 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이라는 게 그 360 사진으로 되게 리얼리틱하게 실제 공간에 있는 것처럼 그 몰입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풍열이라고 하는데 저기서는 이 곶자왈 지역으로서 따뜻한 바람도 나오고 시원한 바람도 나옵니다. 그런 좀 신비로운 지역인데 그런 걸 가지고 재미요소로 게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풍열은 이 제주의 곶자왈 지역에서 나오는 이 항상 똑같은 온도의 바람인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끼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느끼고 해서 신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과 또 메타버스 구현에 얼마나 많은 간격을 좁힐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한 4개월 정도 개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달 말에 이제 메타 테스트가 들어가는 정도로 지금은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4개월여간의 개발 과정을 전문가들에게 평가받는 날입니다. 어떤 평가가 나올지 두근두근 긴장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탐방했을 때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 오디오가 텍스트하고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주를 어떻게 이용하고 보존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 콘텐츠를 넣습니다. 그래서 필수로 요상을 듣고 들어야지만 저희가 다음 오름으로 이용...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진지한데요.
어떤 부분을 주로 평가하나요? 어떤 의도로 이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기로 했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던 심사를 함으로써 가장 좀 최적의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 꼼꼼한 조언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가족 단위로 막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러 왔나, 저기 관광지도 아닌 곳까지 찾아와서 뭐 숨어 있는 뭔가를 찾아요. 그리고 나서 굉장한 재미를 느끼고 가더라고요. 가족 단위가 여기 참여했는데 직접적으로 오름에 가서 뭔가를 찾아서 뭐 미션을 컴플릿하거나 연계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서. 외부에서 진입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공간의 구성. 저희가 관련된 서비스도 같이 연동해서 오늘 사전 시연을 하는 행사로 참여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만큼은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부족했던 점들은 잘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사업 종료 시까지는 좋은 콘텐츠로 만들 수 있도록 잘 반영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가면 제주의 오름을 실감나게 느껴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역사와 삶의 스토리까지 풀어놓아 실감나는 메타버스 오름 여행이 될 듯합니다. 이 기후에 따라서 제주 기후가 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비가 오는 날이나 바람이 부는 날은 오름에 가기가 불편합니다. 그럴 때는 호텔방에 앉아서도 메타버스를 즐긴다면은 기후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의 오름을 색다르게 즐기고 체험하는 메타버스 오름. 제주를 제주답게 하는 오름을 더 많은 이들이 자유롭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을 듯합니다. 메타버스 오름 투어 고고! 선선한 바람, 여행하기 딱 좋은 가을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삼척인데요. 여행하기 위해 삼척 찾는 분들 정말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 오늘 뭐하지? 어디부터 가야 하지? 여기? 저기? 이렇게 갈팡질팡 고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와우!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삼척 시티 투어가 다시 재개됐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삼척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저와 함께 삼척 여행 간만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고 너무 신나요. 얼른 가보시죠. 삼척 시티 투어 버스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자, 얼른 오세요. 절 따라오세요. 예, 제가 출발. 뭐지? 왜 사람이 하나도 없지? 이게 아닌가? 맞는데? 저 혹시 네. 삼척 시티 투어 버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오늘 여정은 죽서로에서 출발해 해양레일바이크와 중앙시장을 거쳐 대금고를 돌아보는 코스입니다. 이 삼척 시티 투어가 네.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2020년 8월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10월 1일 날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네. 삼척 시티 투어 우리 버스 출발 한번 해볼까요? 네. 버스 출발! 고고! 지금 삼척은요, 곳곳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버스 밖으로 보이는 풍경조차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행할 맛이 절로 나요. 이제 여기서 오늘 관광을 함께 즐기실 분들이 탑승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탑승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두근두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삼척 시티 투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설레는 마음이 가득한데요. 오늘 여행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돼요. 어떤 코스가 제일 기대되세요? 지금 대금굴? 대금굴. 엄청 좋은 것 같고요. 네.
삼척이 바다도 그렇고 먹거리도 좋고 너무 좋네요. 맞아요. 오늘 저랑 같이 즐거운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저희 첫 코스는 네일바이크를 타시는데요. 이 해설사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왔다니까 뭐 지루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레일바이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삼척의 또 대표 관광지죠. 예약은 필수. 그냥 오시면 타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시티투어와 함께라면 문제없습니다. 가보실까요? 시티투어 버스만 예매하면 다른 관광지들은 사전에 예매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으니 번거롭지 않아서 좋죠. 와, 이거 보세요. 인기 관광지라 그런지 여행객들도 북적북적한데요. 코로나19 이후 다시 찾은 일상. 이처럼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해봅니다. 오, 신나. 와, 너무 상쾌해요. 야, 여기 이렇게 보시면 소나무도 이렇게. 푸른 해송과 바다를 끼고 신나게 달리는 기분.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합니다. 삼척 해양레일바이크는 철길을 따라 총 5.4km를 달리는데요. 터널 구간에 들어서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형형색색 반짝이는 불빛들이 즐거움을 더해주죠. 출출할 무렵 도착한 곳은 삼척 중앙시장. 어느 지역을 가든 전통시장은 필수 코스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 코스 바로 삼척 중앙시장, 전통시장에 왔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둘러보고 또 점심까지 먹으라고 하는데 배고파요. 일단 맛있는 것부터 찾아봐야겠어요. 본격 시장 탐방에 나선 전호준 리포터. 자, 삼척 중앙시장입니다. 와, 우리 그 시장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시장이었으면 어시장을 안 가볼 수 없죠. 싱싱한 동해의 별미들이 반겨주는 어시장. 역시 전통시장은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청년몰 있어요, 청년몰. 이 시장 안에 전통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오. 아, 삼척중앙시장 너무 좋네요. 아, 전통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도 있고, 자, 그리고 어시장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운영하는 청년몰까지. 야, 이거는 정말 남녀노소 그 누구나 와서 즐기란 소리 아니겠습니까? 삼척중앙시장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보자, 지금 시간이 버스 타러 가야겠다. 버스!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는데요. 삼척은 동굴이 55개나 되는 동굴 도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삼척의 대금굴로 왔는데요. 이 동굴 안에 물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한번 가볼까요? 대금굴은 걸어서 갈 수 없는 곳이라 모노레일을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와, 와, 이야, 이 불과 몇 분 사이에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어때요? 보시니까 좋아요? 저 멋있어요. 아, 먼저 다녀가신 분들이 멋있다고 하니까 100% 멋있습니다, 이거. 동굴이 크고 금빛 종유석이 많아 이름 붙여진 대금굴은 수량이 풍부한 게 특징이에요.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여러분. 아니, 동굴 안에 폭포가. 동굴 속에서 거대한 물줄기를 쏟아내는 폭포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5억 년의 세월이 빚은 땅속 궁전. 웅장한 동굴 내부에는 동굴 생성물이 잘 발달돼 있어 자연의 신비로움으로 가득한데요. 지금도 한 방울씩 떨어지는 지하수가 종유석과 석순을 만들고 있는 살아있는 동굴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안내 책자를 들고 왔습니다. 안내 책자를. 야, 이게.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동굴 중 가장 아름다워서 동굴의 여왕이라 불리는 대금굴. 시티투어 버스 덕분에 편하게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삼척 시티 투어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환성구를 가려고 이제 교통편을 알아보다 보니까 자막에 시티 투어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번 해봤죠, 아침에. 네, 다행히 자리가 없다고 그러더니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니 오히려 더 편하고 여유로운 여행이 된 것 같죠? 오늘 저와 함께한 삼척 여행 어떠셨나요? 버스에 몸만 실었을 뿐인데 너무 즐겁고 아주 편안하게 여행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두 손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삼척 시티 투어 버스 여행.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시겠어요?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진천의 롱다리입니다. 제 다리처럼 길어서 롱다리가 아니고요. 천년을 이어온 오랜 역사를 가진 롱다리입니다. 그런데 이곳 진천에 롱다리만큼이나 유명한 대추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추일까요? 바로 만나러 갑니다. 천년의 세월을 품은 롱다리가 있는 이곳은 충북 진천. 가을이 한창인 이곳 진천에서 축제가 한창이었는데요. 생거진천 농다리 축제, 예술제, 문화축제가 각자 따로 개최되었는데 올해는 생거진천 농예문 통합축제로 개최되어 많은 분들이 이곳 진천을 방문해 주셔서 함께 즐기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생거진천 농예문 축제를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었는데요. 축제장 안에 아주 특별한 농산물 전시관도 있었습니다. 진천에서 나는 다양한 농산물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으니 진천의 아주 특별한 대추, 황실대추입니다. 진천대추를 진열해서 판매하는 부스에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진천대추의 어떤 특별함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을까요? 대추가요, 이거보다 더 커요. 맛이 이제 새콤달콤. 식감이 좋고. 엄청나게 크고 새콤달콤 맛있는 진천대추의 비밀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농부님. 제가 진천대추의 비밀을 찾으러 왔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그 크고 맛있는 대추가 재배되는 곳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황실대추 농사를 짓고 있는 바로 농부입니다. 크고 맛있는 진천대추를 재배하고 있는 신고호 농부. 오늘의 주인공, 신나는 농부입니다. 아니, 어떻게 대추가 이렇게 커요? 7, 8년 동안 제가 농사를 짓고 연구 끝에 이렇게 맛있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이런 맛있는 황신대추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맛도 좋다고요? 그럼 맛 좀 볼게요. 잠깐! 드시기 전에 우리 대추 농장이 들리셨으니까 대추 좀 한번 따는 체험 좀 해보고 좀 맛있는 황신대추 한번 드셔보는 게 어땠어요? 일을 하라고요. 네. 민아 씨, 세상엔 공짜는 없어요. 짜잔! 나는야 신나는 농부 전문 리포터! 작업복 챙겨입고 대추 수확에 나서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대추나무가 재배되고 있고요. 나무마다 커다란 대추가 주렁주렁 열려있답니다. 아니, 농부님, 이거 뭐 다 하얘갖고 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걸 따면 돼요? 네, 이렇게 좀 약간 불그스름한 그 대추 요것만 골라갖고 따는데요. 그냥 잡아당기면 옆에 것도 다 떨어지니까 안 되고요. 조심할 점이 한번 있어요. 대추나무에 잔가시가 있걸랑요. 네. 잔가시를 피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따시면 됩니다. 아, 줄기를 네. 가까이 잡고 네. 이렇게. 네. 아. 약간만 힘을 주면 톡 하고 따지는 대추. 작업이 너무 쉬운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대추를 수확해봅니다. 크기가 크다 보니 조금만 따도 금방 주머니에 대추가 가득하네요. 아니, 잠깐만요. 귀한 대추를 그렇게 막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아유, 자꾸 떨어져. 안 보셔야 되는데. 조용해줘. 이게 쉽지가 않네요. 쉬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응? 아이고, 민아 씨, 이 귀한 황신대추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이러면 곤란한데? 오늘 민아 씨,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이 품삯으로 일하고 가야 되겠어요. 이거 제가 그걸 물어내야 돼요? 일손봉사 오셨는데 좀 열심히 좀 주수세요.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수확해봅니다. 배추도 아니고 단추도 아니고 대추!
놓은 대추를 보니 더 맛있어 보이네요. 제가 이제 수박 농사를 지금 한 2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박은 봄에부터 시작을 해갖고 일손이 많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좀 대추로 전향하게 동기는 대추는 좀 일손 구하기가 좀 편하고 좀 농사 짓기가 좀 용이해서 이 대추로 농사를 바꾸게 됐습니다. 신고우 농부는 2016년부터 특별한 대추를 생산하기 위해 황실대추를 재배하게 됐는데요. 또한 30여 명의 진천군 농업인으로 구성된 황실대추 연구회를 조직해 품질 좋은 진천 대추를 생산하기 위한 공부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우리 진천군에는 비옥한 토지에서 자란 황실대추라는 유명한 대추가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신거진천의 비옥한 토지에서 자란 황실대추가 그만큼 맛이 좋아서인데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황실대추를 찾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크기 비교 들어갑니다.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 일반 대추 옆에 둔 진천 대추. 와, 진짜 크죠? 먹어도 먹어도 우리 황실대추는 질리지 않아요. 식감도 부드럽고 아삭아삭하고 새콤달콤합니다. 진짜 황실대추 맛있어요. 잠깐만요. 아이, 농부님. 대추 사랑이 그렇게 각별해도 그렇지. 이게 무슨 뭐 달고 맛있다 그래요. 딱 봐도 그냥 뭐 쉴 것 같은데. 이나 씨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또 인간 당도 측정기거든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아, 대추 그까이 거 뭐 대추. 그냥 대추 맛 아니냐고요? 어머! 완전 달아요! 한 8여 농가가 월 2회에 거쳐갖고 우리 세미나 라고 또 나눔 기술 전수라고 할까요? 나눔을 서로가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서로가 농사를 잘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껏 수확한 대추는 선별장으로 보냅니다. 이곳에서 자동 선별기를 통해 빅사이즈 대추부터 작은 크기의 대추까지 크기별로 선별 작업을 하게 된답니다. 선별이 끝나면 소비자에게 보내기 위한 포장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어떤 걸 이렇게 골라서 담으면 되나요? 대추는 일단은 이렇게 깨끗하고 상처 없는 것들을 골라서 이렇게 담아주시고 너무 많이 익었거나 무른 게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빼주시면 돼요. 일반 대추보다 4배 이상 크고 씨가 작아 과일처럼 생으로 먹기 좋으며 껍질이 얇고 부드럽고 당도가 우수한 진천 대추.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 받게 되겠죠. 진천에 쌀만 좋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맛있는 대추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크다. 달다. 특별하다. 생거진천 대추. 풍요로운 계절 가을. 예로부터 살기 좋기로 소문난 충북 진천에 아주 특별한 대추가 열립니다. 자두만큼 크고 무엇보다 아삭한 식감에 달고 맛있는 진천 대추 꼭 기억해 주세요. 대추는 여태까지 늘 말린 대추만 봤었는데 저렇게 과일처럼 아삭아삭한 진천 대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가을 대추는 흔히 우리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면역력 약해지는 이 시기에 이 대추로 보양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끝으로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ave you read a book by candlelight? Or heard a lead is cool to arms? Have you